인생도 야구 같잖아요. 야구는 이제 외야수가 3명, 내야수가 4명, 포수가 1명, 투수가 1명. 투수는 좀 독특한 포지션이죠. 스포츠는 마음이에요. 심장. 흔히 말하는 강심장. 최도원은 한국 야구사에서 뭐 정말로 손꼽히는 그 최고에 가까운 승부사다. 1984년 잊을 수가 없죠. 무리라는 건 알죠. 알지만도 막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나가서 이겨야죠. 아, 우리가 팀이니까 이겨야 되겠다. 내 어깨가 막 부서지더라도 이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.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이제 야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니까 볼륨이 커져가지고 스폰서도 있고 하지만은 프로 야구 선수는 글로브, 배트 이런 거 다 본인이 사야 돼요. 그러면 2군 선수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. 내가 그래도 야구를 대표하는 인물은 내가 목소리를 안 내면은 누가 목소리를 내겠느냐. 최동환 선수와 삼성의 김시진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.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합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임하는 게 선수의 도리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이보든 선발 요구든 상관없어요. 난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 잊었다 말하던 꿈들. 마음은 어떻게든 지면 된다는 거 알아요. 몸이 안 따라오더군요.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허리 쪽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눈 감으며 기억은 동원아, 최동원이 기억하여 기록하다.